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핀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릇도 여러 개 필요 없어요. 야채도 볶을 필요도 없고 한 그릇에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잡채 요리입니다. 맛있는 잡채 만드셔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는 파프리카 두 개 준비했고요. 부추는 5cm 정도로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느타리 버섯도 깨끗이 씻어서 손질을 다 했고요. 조금 큰 건 이렇게 반씩 잘라주세요. 양파는 반건조 시킨 걸로 넣으면 아삭아삭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는 반건조 시킨 겁니다. 당근 채 썰어줄 거고요. 고기는 명절이라 많이들 드실 것 같아서 오뎅 3장 뜨거운 물에 한번 헹궈서 깨끗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이버섯은 1시간 이상 담궈놨더니 다 이렇게 불었어요. 당면도 1시간 이상 담궈놨더니 다 불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먼저 오뎅을 썰어볼게요. 0.5cm 정도 되게 얇게 썰어주세요. 목이버섯도 조금씩 잘라줘야 돼요. 이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먹기 좋게. 이제 당근을 세 칼로 썰어볼게요. 이 정도 남은 건 제가 칼로 썰어줘 볼게요. 파프리카를 썰어 볼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80ml예요. 물은 400ml 두 컵입니다. 올리고당 4큰술 넣을게요. 굴소스 3스푼 넣을게요. 흑설탕은 한 수저 넣을게요. 맛술 5스푼입니다. 후추는 그 적당히 알아서 조금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녹여 놓으세요. 이제 야채를 볶아 볼게요. 먼저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두 수저쯤 넣을게요. 오뎅을 먼저 넣고 살짝만 볶아준 다음 당근을 넣으세요. 네, 목이버섯을 넣고 느타리버섯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살짝만 볶아준 다음에 양념장 만들어놨죠? 이걸 여기에 넣고 부세요. 뚜껑을 덮고 쿵쿵 끓여줄게요. 오래 끓이는 건 아니에요. 얘가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 국물이. 이럴 때 당면 아까 불려놓은 거 있죠? 우리 넙죽한 거 당면으로 이번에는 한번 해보려고 넙죽 당면을 했습니다. 뚜껑을 닫고 한 3분만 끓여줄게요. 자박자박 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파프리카 썰어놓은 거 하고 당근도 마지막에 넣으면 아삭하더라고요. 너무 쉽지 않나요? 막 야채 따로 볶아야 되고 우리 늘상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야채 몇 개만 있어도 넣고 당면 넣고 하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야채만 넣고. 그리고 어느 때는 양파하고 콩나물하고 해도 맛있어요. 다른 거 안 넣고 양파만 넣고 당면하고 해도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자박자박 다 물이 줄었습니다. 부추는 그냥 이 열기로 익히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야채가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먹어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부추는 이 열기로 충분히 익어요. 아,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야채가 너무 많이 넣었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다른 때보다 많이 넣어서. 근데 절대 많지 않고요. 이렇게 먹으면 정말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먹기 전에 깨를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통깨를. 참기름은 저는 잘 안 넣는데 오늘은 넣어볼게요. 아우, 야채가 많으니까 푸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맛을 볼게요. 야채를 많이 넣은 것 같아도 야채가 다 어디로 숨어버리고 없어요. 당면이 더 많아요. 면도 아주 꼬들꼬들.
꼬들꼬들하고요. 야채는 몸이요 간도 딱 맞고 너무 달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당면 황이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잖아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하면 너무 쉽죠. 거기에 맛까지 좋고 그리고 이 넓적 당면으로 했더니 꼬들꼬들하니 그 당면 씹는 맛이 더 좋게 느껴지네요. 이번 추석에는 넓적 당면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 올 추석 가족들과 이렇게 잡채도 해드시고 하시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